네, 여인수 전문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네, 돈이 왔다 갔다. 이 테마주들만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중심을 잘 잡아야죠. 어지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시장 방향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 방향성도 중요하죠. 현재, 이번 주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9월. 폭함 만기일인데, 만기일의 방향성은 현재까지 드러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합성 선물 옵션 포지션을 쥐고 있었거든요. 쥐고 있는데 조금 위쪽으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면은 현물 매도는 코스피는 거의 없고 코스닥은 급등형을 파는 거예요. 네, 이번 주 뭐가 급등하는가 보셨을 거고 여러분들이. 네, 팔고 다음에 선물하고 옵션은 콜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생각이 맞다면은 인덱스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제 어떤 섹터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들어가기 전 2주 전이죠. 하여튼 이번 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낼 것도 확실하게 내고 챙길 건 챙기고 갈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거는 집약해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될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만기에 가까워지면서 장세는 일단은 상승 작동이 좀될 수가 있겠다. 일단 대형주를 잠깐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전자가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양호하다 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2차전지 대형주보다는 삼성전자가 양호해요, 어쨌든. 네, 아직 호재에 대한 반영이 덜 됐다 보는 것 같아요. 네, SK하이닉스도 금요일 하위 이슈가 나가지고 실은 반락했는데 좀 빠르게 해소되는 능력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지수 방향성 어느 정도 알고 가세요. 그 말은 2차전지 보이자도 지금 이제 뒤늦게 막 리스크 관리하고 늦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맞겠죠. 네, 이 말씀 내드리겠고, 지난주부터 뭐 펑코나 통해서 지금 9월생이 8월 하순부터,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AI, 의료, 요세개 테마가 뭐 시세를 주도할 거다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오늘 보니까, 네, 시세가 지금도 뭐 오토웨버는 24까지도 갔어요. 네, 24까지 갔고, 레인보우 로봇이 오늘 두산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 재료를 써가지고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가졌죠. 요거 매도 타이밍이고요. 그다음에 요 효과와 함께 제가 지난주 이코너에서 16만 원대도 가능하다 했는데 오늘 24만 원 찍었습니다. 그것도 뭐 8개를 한시 때까지 주고 간 거예요. 지지에 지금 꺾이고 있죠. 네, 23만 원, 4만 원도 판다.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2차전지 개별 시간에 최소 35% 45%까지 수익이 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이쪽 축, 로봇 에이크하고 AI 의료, 뭐 자율주행, 이쪽은 주초반까지 시세가 확장되고 화려하면은, 단기간 발생된 고수익은 챙겨줘야죠. 후순위 주자들도 마찬가지죠. 함께하던 로봇 축의 주가들은 조금 뭐 매도 대응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I 의료와 관련된 거는 뭐 지금 시세가 사실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루닛 또 지난주, 큰맘 먹고 22만 원대 사도 오늘 27만 9천 원까지. 가서니까 주당 뭐 5만 원낼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챙겨놔라는 겁니다. 네, 오늘 뭐 테마를 보면은 최근에 개별 종목 중에 뭐 노을도 급등하고 오늘 실은 차 바이오텍도 이렇게 시세가 20% 이상 터졌던 게 이게 AI 때문에 그래요. AI 의료가 지금, 채택이 확대되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AI 데이터를 많이 구축한 병원, 이런 기관들, 요것까지 시세가 붙었던 거예요. 물론 강하면 이제 이쪽 시세들은 뭐 챙기고 다시 이제 다음 템포로 잡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시장 읽어드리면서 전략도 함께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중국 소비자들이 뭐 부상하는 거 시진핑이 온다, 온다, 뭐 가봐야 됩니다. 재작년부터 온다는 한 번도 오진 않았죠. 네, 그래서 테마 되는 거 너무 뭐 덤비는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중국 관광객 이 단체 관광이 들어온 다음에 제일 큰 배나는 대형 중에서는 CJ가 아닌가. 올리브 영 모멘텀이죠. 요게 아마 트렌드로 좀 작동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옷장의 엔터 중에서도, 지금 저평가기를 걸었던 YG 엔터도 뭐 8만 대까지 시세가 났죠.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이슈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슈는 변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반도체로 다시 넘어가가지고, 일단 장이 2차 전지가 늘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거의 흔들림이 없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AI, HBM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존 주자들이 최근에 하웨이 이슈까지 나와가지고 사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뭐 기술적 반등이 임박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지난주 제가 소수 반도체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HBM 공정의 가장 중요한 TC 본딩 공정이죠. 이건 한국과 안 하고 미국의 엠코에 맡길 거예요. 네, 거의 뭐 제가 아는 정보로는 유력합니다. 네, 국산 거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대신에 이제 SK 하이닉스 거 쓰죠. 엠코와 거래 관계와 있고 특허 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은 프로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시중에 못 본되고 기사가 나오면은 뭐 시세 터지는 거고, 지난주 급등했던 펜트론 요거는 검사 장비 업체인데 간택되어진 시세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본 코너에서 좀 알려드리겠고요. 2차 전지도, 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지금 HBM 반도체 기존 축들이 최근에 충분히 뺐죠. 하웨이 재료까지 터지면서. 그래서 지금 뭐 한미 반도체 축과 관련된 주가들 쭉 빠졌었잖아요. 그죠? 너들이 일단 이번 주 기술적 반등을 한번 보여줄 영역은 근접 중에 있지 않은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이제 자신감이 결여되고 있는 모습이죠. 예전 같으면 에코프로가 그냥 이 정도 빠지면 바로바로 반발력이 붙을 건데, 금요일 만들고 가나 싶은데 또 빠지고 좀 여러 흐름은 좀 좋진 않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제가 소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던 LFP 배터리, LMFP 배터리에 대한 관련주를 찾아야 돼요. 지난주에 동아기업이 막 수직 급등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 LFP 배터리도 우리나라 한국이 중국 대항마 LMFP 배터리든 중요한 거는 삼원계보다는 가격이 일단 싼 건데, 미국이고 유럽이 중요한데 미국 테슬라가 요거 LFP 배터리를 예 지금 채택이 확대되고 있죠. 대신에 모델 Y 가격을 5천만 원대까지 떨어뜨립니다. 네, 주행 거리가 늘어난 LFP 배터리. 그러면은 LFP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전액이 두 배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50%에서 최대 100%까지 더 쓰여지죠. 전액은 상원 보관이라는 거예요. 현지 생산이 안 되면 안 돼요. 다 미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강세가 지난주에 나왔던 게 이유 없이 강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양극재 리튬 관련주가 예전만큼은 세진 않아요. 네, 제가 LFP 관련 핵심 소재주들, 당분간 전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전액을 잘 봐야 되겠다. 이거는 이 코너에서 오늘 처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지금 AI 테마가 워낙 광범위하게 바이오까지 큰 폭으로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합쳐가지고 또 어제 챗GPT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다. 그러면 AI 소프트웨어까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섹터가 순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건 여러분들 참고 하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얘기가 좀 솔깃합니다. 지금 좀 많이 빠져 있어서 제 접근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하지만 여기에서 종목 더 들어가야 된다. LMFP, 그러니까 LFP에다가 망간 섞은 거, 이 부분을 또 주목해보자. 지난주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전해액 관련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 조금 더 힌트가 나왔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종목 고르시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집중 팁 알려주세요. 네, 모든 것은 때가 되었을 때 오픈하는 겁니다. 제가 뭐 먼저 알고 있거나 이거 뭐 아는 시장에 나오는 플로어를 알아도 주식은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은 뭐 여러분들 시세를 보면서 뭐 그래를 보시면 알 건데, 일단은 제가 오늘 주요 전략은 우리가 뭐 실전에서도 많이 준비했는데, 시세가 이렇게 확산되고 터지면은 주초반은 뭐 챙기는 거는 자유죠. 수익 났을 때 챙기는 건 너무 쉬워요. 손실 났을 때 손절매하는 게 어렵지,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한데 레인보우 로봇과 이 두 시세가, 네, 이번 주도 빠지면 막 앵겨 달라붙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한마디 고점을 오늘 좀 치고 조금 쉬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달라요. AI 어려운 또 내 순환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덤빌 자리가요. 다시 좀 조정이, 만일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전에 있는 중가권 주자들이 움직이면 이들은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좀 조정 확대되는 뭐 구간에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지금은 템포 조절이 맞고요. 2차 전지는 번지수를 잘 선택하는데, 당분간은 제가 동아기업과 같은 전액 관련주들
홍코너에서 추천했으니까 참고하세요. 지난주 급등할때는 말씀 안 드렸고 오늘 3일째 떼는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삼성향 HBM도 제가 일단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모멘텀을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과연 뭐 지금 시장에서 이슈로 확산되느냐 이거죠. 지금 뭐 증권 방송이나 많은 사람들 요거 삼성향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저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참고로 요거는 채택이 안 됩니다. 요번에 올라갔던 거는 예 이거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잘못된 정보도 막 유튜브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100%로 팩트로 받아들이시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똑같이 말씀드리니까 이번 주만큼은 인덱스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조정이 너무 깊었죠. 일주일 넘게. 조정을 많이 줬던 지금부터는 하단형에서 모티브가 달리는데 시장 여건이 안 맞아 빠졌던 주가를 관심을 가질 시간이 아닌가.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에서 이제는 좀 하단형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종목으로 시선 이동이 필요하다. 이번 주 인덱스도 봐야 된다. 강조해 주시는데요. 기억하면서 또 내일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수 전문가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